그 최근에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다시 일어남 이런 제목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하나 거기다가 이제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추세인데요. 미국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그 스타벅스 같은 이런 카페가 그냥 이제 커피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카페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숙제도 하고 컴퓨터도 치고 또 책도 읽고 그런 문화 공간으로 그 카페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 저자 목사님도 젊은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가까운 카페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도 읽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어느 날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카페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노인분께서 미국 사람이에요. 이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성경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이 어른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이 성경 읽고 있던 목사님 손을 꽉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연발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손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꼭 지워주시는데요. 그 이제 노인분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보니까 거기에 100불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그 제가 이 글을 읽을 당시는 지난 여름에 이제 미국에서 왜 이민교회는 이렇게 상처가 많나 아픔이 많나 그렇게 마음이 좀 아플 때인데 제가 그 글을 이 하나님이 이걸 제게 왜 읽히시는가 오늘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상처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 미국교회가 유럽교회가 저렇게 그냥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 있는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한 답이 이 미국 어른의 그릉그릉한 눈물 속에서 그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 읽는 사람을 그 어른이 못 봤으면 세상에 그 카페에서 성경 읽고 있는 그 젊은 동양 그 목사님을 보고 그 목사인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 100불짜리 지폐를 그 손에 쥐어주는 그 어른의 심정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지금 3주에 걸쳐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바울이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성, 가상질문 세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 2절 두 구절 속에 있는 이 첫 번째 가상질문과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가지고 이제 한 포인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항변성 첫 번째 질문이 로마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바울 당신이 로마서 2장에서 우리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꼬집고 지적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이런 항변성 질문을 던지니까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많다.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참 많은데 그 많은 특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맡은 특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수많은 여러 특권들 가운데 이 말씀을 맡은 것, 이게 가장 소중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바울의 그 마음의 행간을 읽어요. 너희들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지키고 보관하고 이 말씀을 전수해주는 놀라운 특권을 주었는데 이걸 소홀히 해서 이런 타락과 변질의 길로 나아간 거 아니냐, 그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 2절 말씀을 읽는데요, 문득 그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세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 상태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모세 당신이 말해달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 대면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요, 오류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그 이 질문이요, 아니 왜 모세는 끝까지 자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했을까? 성경 다 아시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까지인데 출발부터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도중에서 그렇게 생명이 다해서 목숨을 잃도록,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뭐 신학적으로 많은 답변이 있지만요, 저는 아까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지나치게 모세를 의지하는 백성들의 태도 속에서 방금 드린 이 질문의 답을 저는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지나친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도중에 모세를 하차시키고 전혀 경험이 없는 젊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여정은 차질을 받지 않으신다,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차질 받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 모세의 죽음 과정을 묘사한 신명기 34장을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자, 신명기 3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지금 모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걸 여기 왜 기록했을까요?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왜 여기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막 눈도 안 보이고 기력도 쇠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한 게 아니고 여전히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여기 왜 강조했을까요? 심지어는 신명기 34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저 오래 살고 싶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요? 저 모압 땅에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또 뭐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하나님이 안 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래오래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 어떻게 하면 제가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오래오래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 설교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이천수 목사여 당신이 하나님을 설교로 통해 대언해 주시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인간 이찬수 목사, 담임 목사만 마음을 자꾸 담고 저를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 이민 가야 되겠다. 이 목사 너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 저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을 손에 들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계속 그냥 인간 설교, 지금 인터넷의 설교 홍수가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요. 그 자꾸 그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남의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속으로 아이고 그 지 설교만 들으라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어느 교회 가서든지 부탁합니다. 자꾸 그 이찬수 목사 설교 찾아 듣지 마시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담임 목사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을 손에 드시라고. 성경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그 당시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지 않고 번역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그리고 교황을 이 성경의 권위와 같은 반열에 세워놓으니까 그거에 항거해서 루트를 위시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지금 우리 손에 이 한글 성경이 들려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천주교 신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까? 그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통계는 모르는데요, 그 쉽게 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성경 진짜 안 읽으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보니까 이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막 그냥 찬양 부르면은 막 다 뒤집어져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부르고 막 목 다 쉬도록 찬양하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오부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막 대단히 찬양할 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막 이따가 설교 끝나고 애들에게 통성기도 시키면 막 어떤 애들은 막 그 어린 중고등학생이 막 떼굴떼굴 막 뒹굴고 막 가슴을 치고 그렇게 회개가 터지는데요.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격한 감정을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막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애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너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너 근데 예수님은 누군지 좀 아냐고. 모른대요. 제가 예수님 잘 몰라요. 아니 뭐 성경을 안 읽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막 장례식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울고 괴로워하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막 고굴하고 다 그러고 이제 새벽에 동이 트니까 아 근데 누가 죽었지? 이게 지금 딱 이거예요. 딱 여러분이 정말 성경은 안 읽어도 막 너무 안 읽으셔요. 루터가 막 하늘에서 가슴을 칠 거예요. 내가 이러자고 내가 목숨 걸고 종교 개혁했나. 이제 딱 두 주 뒤면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제 담임 목사 이찬수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임기가 올 연말까지예요. 제 임기가. 그래서 이제 두 주 뒤에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무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성도들이 이찬수 목사 7년 더 이제 임기를 우리가 허락해주자. 그렇게 3분의 2가 찬성하시면 제 임기가 7년이 연장이 돼요. 매 7년마다 실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저에게 또 모든 담임 목사님에게 만 70세까지 목회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셨는데 뭐하러 제가 이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제가 자승자박을 하느냐고요. 왜 그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개척 초기에 담임 목사 7년 임기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7년 사이에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타락하고 변질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날 내쫓아달라는 그 의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뭐 특별하게 헷가닥하고 타락하고 변질이 안 돼도 성도들이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담임 목사만 자꾸 쳐다보면서 모세요 당신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직접 대면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이 날 좀 쫓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기투표 아니에요. 지난번 7년 전에 투표를 하고 뭐 몇 프로가 찬성을 했다고 7년을 허락해 주셨다고 주보에 냈더니 또 막 그게 또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또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투표하고 나면 몇 프로가 찬성했고 몇 프로가 반대했고 발표 안 할 예정이에요. 이거 인기 투표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인간 목사에게 주목하는 이거 줄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손에 드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을 소홀히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부작용 중에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치명적인 두 가지 부작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해서 생긴 부작용 두 가지 중 첫째 기준이 없는 혼미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독수리와 관련한 예화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독수리가 40살이 되면은 발톱을 스스로 뽑아내고 막 부리를 바위에 쪼고 해서 모두가 다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메일로 저한테 제보를 줬는데 그 모든 독수리 이야기가 다 엉터리래요. 그래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어떤 분의 칼럼을 제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보니까요, 우선 독수리가 수명이 40살이라는 이것도 엉터리래요. 그리고 또 이 새 종류는요, 포유류와 달라가지고 영양 섭취를 못하면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아가지고요, 부리를 그런 식으로 쪼으면은 음식물을 못 먹으면 그 독수리 죽는데요. 하여튼 이게 제가 인용한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황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그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설교 시간에 인용했는데 또 전혀 다른 글이 또 칼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내준 칼럼을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독수리가 뭐 부리로 쪼하고 이게 다 엉터리라는 얘기를 열거하고는 이분이 뭐라고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냐니까 자기가 직접 서울대공원에 전화해가지고 맹금류 사육사에게 전화해서 확인했대요. 내가 그 글 보고 내가 항복 내가 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데 그 독수리 이야기는 잊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인용해가지고 설교했는데 저 글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시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본 이 글하고 저 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 글에는 근거가 없는데요 저 글에는 서울대공원의 전문가에게 전화로 확인했다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명하지 않고 제 잘못을 시인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그럴듯해 보여도요 근거가 없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근거되는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지침으로 삼도록 이 기준을 주셨는데 이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안 읽는 것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지도 없는 근거도 없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제 설교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 없으면 그거는 오류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설교는 오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성경 지금 이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해버리고 성경은 안 읽으면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 혼란과 혼미함을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도 지금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6월 달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을 이제 판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 혼미함 그 자체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정 이후로 비슷한 요구들이 잇따른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아동 소아 성애자들 알죠? 아동 소아 성애자가 뭐냐 하면은 이 어린애들에게 어린이들을 보면은 어린애들에게 이 성적 충동을 느끼고 어린애에게서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이 변태 성욕자들이요. 그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아니 동성 연애가 성적 소수자의 그 취향인 것처럼 어린애를 보면은 성적인 충동이 느껴지는 이게 우리의 소수지만 이게 우리의 성적 취향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일부 다처제. 유타주, 미국 유타주에서 최근에 연방 지방 법원에서요. 무슨 판결을 내린지 아십니까?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코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냈습니다. 요지가 뭘까요? 아니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그 개인 소수의 취향인 것처럼 나는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된다. 난 여러 여자와 동시에 사랑하는 취향을 가졌다. 이게 소수인데 이게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소수기 무슨 소수예요? 모든 남성들의 이건 공통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일부 다처제를 이게 이제 성적 취향으로 받아달라 그랬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유타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낸 판결을 들어보세요. 일부 다처제를 금지한 유타주의 법조항은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는 이 법을 무효를 결정했답니다. 이게 유타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 여러분 이건요 독수리처럼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자료 다 찾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정신 나간 남자 몇이서 술자리에서 그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지방 법원에서 정식으로 통과시킨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기준을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 허물어뜨리니까 줄줄이 지금 혼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더 역겨운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최근에 태국에서 결혼식이 벌어졌는데요 남자 3명이 결혼했답니다. 여자는 신부는 없고요 남자 3명이 결혼했어요. 남자 2명이 결혼한 것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뭘까요? 아, 남자 둘이도 결혼하는데 셋은 왜 못하냐? 그래서 남자 동성 연애자 남자 3명이서 결혼식을 했대요. 그리고 혼인 서약까지 했대요. 그거 나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했을까? 이 남자들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노라. 그 복수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지금 뭐 그냥 온 지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미국에서 동성 결혼 합헌 대법원의 판결 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는 미국 끝났다. 많은 지금 미국의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혼미한 상태에 빠졌어요.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가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떡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기준이 무너져버렸어요. 기준이 말씀을 안 읽은 우리들의 책임 아닙니까? 청교도로 시작한 저 미국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요 오늘 여러분 가정은 지금 혼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 없습니까? 시편 119편 133절을 보십시오.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이 기준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준 되신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는 길이라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혼미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캄캄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혼미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카페에서 성경 읽고 있는 그 동양 젊은이를 보고 그 미국 어른이 눈물이 그릉그릉 하면서 100불짜리 달러를 손에 짚어주는 그 현실이 오늘 미국을, 그것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 가정가정들이 이렇게 지금 혼미한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혼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겪게 되는 부작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이 말씀이 제공하는 삶 속에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중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계계가, 공격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찬수 목사가 분당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제가 무너져버리면, 제가 수치의 자리에 빠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미하게 된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공격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겪는 그 영적인 고뇌를 다 아신다면요, 여러분이 저를 진짜 불쌍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막 혼미한 공격이 많아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그래도 견디기 쉬워요. 내 내면에서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어떨 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차를 몰고 이제 쭉 가다가 보면은요, 사단이 저를 참소해요. 고소를 해요. 내 양심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해요. 니까지 깨. 그 강단이 어떤 강단이라고 설교한다고.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사단이 저를 참소해요. 사람들이 니를 모르니까 그 설교 들으러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네가 들키지 않은 그 과거의 수많은 더러운 짓거리들을 성도들이 안다면 누가 네 설교를 들으러 오겠냐고. 사단이 저를 그렇게 참소를 해요. 아,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제가 알기로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참말도 해요. 그 참소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에요. 저는 강단에 설 만큼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설교하러 가다가 사단이 그렇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 가다가 전화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아무래도 이번 부흥회는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 다 준비하고 광고했는데 얼마나 당황하겠냐고요. 그 목사님이, 아니 왜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근데 아, 그 사탄이 쓰지 마라 그러네요. 이래서 가지고 집회를 취소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요 한 번도 그래서 집회 취소한 적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저를 공격할 때 저는 거기에 응수하는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저의 죄책감을 가지고 공격할 때 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응수합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제가 입술을 벌려 대응해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제가요 사단이 다 거짓말하고 나는 천사인데, 난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데 사단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제가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근거는 2절에 있는데요. 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사단이 말한 그대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죄를 많이 범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저를 참소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 같은 인생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 같은 것까지 구원해 주셔서
의롭지도 않은데 의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힘입어 설교를 하거든요. 차를 몰고 가다가 혼자서 입술로 크게도 소리 안 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응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내가 지은 더러운 죄악들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를 우리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어서 네가 더 이상 나를 참소하지 못한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나를 혼미하게 하는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힘을 못 써요.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지막히 속삭이면 저 안에 자유함, 평화가 용서함을 받은 자의 기쁨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북한에서 갑자기 서울을 향해가지고 혹은 분당을 향해가지고 스커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군이 으아! 그러고 막 서울이 불바다되고 그런 거 없어요. 불철주야 레이드망을 가지고 살피고 있던 우리 국군이 북한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쏘면은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응수를 해요. 그래서 그 무서운 그 미사일이 서울 땅에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공중에서 그걸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비극은 영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서운 영적인 스커드를 쏘아대는데 응수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 아는 구절이 없어. 대응을 못해. 사단이 여러분 내면에 공격을 스커드 미사일을 쏘면 여러분이 하시는 건 딱 하나 아닙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마음이 초토화 돼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교회도 안 가고 죽고 싶다 그러고 우울하고 한 두 주 석 주 그렇게 혼미하게 보내다가 이제 겨우 이제 아물듯 말듯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 볼까 이제 그래도 힘을 얻어 교회 가볼까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일어나긴 뭘 일어나 그러고 또 스커트 미사일을 내면에 쏘아대면 여러분이 하시는 거 또 이거 대부분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거 아닙니까? 응수할 무기가 없는 거, 응수할 무기가 뭘로 방어하실래요? 설마 여러분보다 저에게 마귀가 덜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저를 그렇게 공격할 때마다 막 넘어져가지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흔들흔들 거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매주일마다 주부 확인하고 오늘은 이찬수 목사 설교하나? 어이 마귀가 오늘은 좀 쉬나 보네? 그러면 한 두 주에 한 번씩 설교 막 딴 사람이 하고 광고에 이찬수 목사님 지금 영적 스커트 맞아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혼미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요 개척하고 13년 동안에 영육간에 육신을 말할 것도 없고 사단의 공격에 내가 무너져서 설교를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공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의 그 스커트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응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세요. 우리 주옥 같은 그 젊은 목사님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도록 도움을 지금 얼마나 주옥 같은 강의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성경 통독하시도록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거 다운받을 수 있도록까지 지금 배려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음성으로도 출근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서 공격할 때마다 거기 응수할 수 있는 무기가 이 성경 암송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 필사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제가 성경 필사 운동을 벌였는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게요 우리 교회의 그 집사님이요 그 담임 목사의 부탁에 반응을 하셔가지고요 딱 1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기 시작하셨는데 1년 만에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손으로 다 쓰셨대요. 저희는 지금 그 손으로 쓰신 걸 받아가지고 교회가 재본을 해서 성경책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어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손으로도 마음먹으니까 1년에 한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쓸 수 있는데 그 젊은 성도들 그 눈으로 읽는 걸 1년에 못하겠습니까?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제 설교 듣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여기에요 굵은 글씨로 노란 글씨로 올려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고 둘째 활력이 있대요. 자꾸 우울하신 분 계시죠? 뭐 틈만 나면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분 계시죠? 말씀 읽어야 돼요. 활력이 생긴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이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보니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사단의 공격이 응수할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 독수리 이야기도 제대로 못 전하는 이찬수 목사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복음을 회복하면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불렀던 이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인생의 삶을 주님 앞으로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이 믿기
함께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내가 정금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소홀히 한 것,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 말씀 받은 그 놀라운 특권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소홀히 하여 내 기준이 무너져버리고 말씀을 소홀히 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 가슴 아픈 오늘 우리의 현실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아버지여 길이요 빛이 됨을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가 장착해야 될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영혼을 소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혼미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고 혼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사단의 그 무서운 공격을 이겨낼 능력임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는 인간 담임 목사가 자꾸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고 모세가 말씀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혼미한 이 시대 가치 기준이 흔들흔들거리고 이 시대에 우리 기존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소홀히 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사단이 그를 공격할 때 아버지 응수할 수 있는 말씀의 무기가 아이들에게 장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귀하고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찬양 347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걸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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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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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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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어깨 펴고 자신 있게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